배달 서비스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. 혹시 나 이것까지 배달시켜봤다 하는 게 있나요? 뭐 있을까요? 제가 뭐 예전에 한번 했던 제 10년 전에 이런 배달을 받아봤어요. 이별 통보 배달 서비스를 제가 직접 받아봤어요. 어떤 식이에요? 갑자기 똑똑 두드리 문을까 어떤 여자분이 서 계세요. 그러더니 저기 누구 아시냐고 저 여자친구다 하니까 이별을 대신 전해드린다고. 드라마 보셨죠? 진짜로.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. 이유가 뭐 돈 안 쓰고 집밖에 모른다는 이유로 막 화를 낼 수가 없어요, 이분한테는. 그렇지, 근데 이분이 또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연락처를 또 받아서. 근데 실제로 진짜 이별 통보 배달 서비스가 있어요. 좀 받아봤어요, 이것도. 예, 예. 신기하다. 또, 영쌤은요? 저는 되게 실용적인 배달 최근에 해봤었는데요. 여행 짐을 배달시켜봤어요. 여행 짐? 그 숙소에서 해운대에서 부산역으로 바로 짐을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짐과 상관없이 다른 일정을 보고 여행을 하고 나서 저는 부산역 가서 그 짐을 찾는 걸 이용해봤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. 편하죠. 제일 편리하네요. 저도 일본에 갔을 때 편의점에서 배달 서비스를 해주죠. 일본 많죠. 네. 편의점에서 제가 이제 도쿄에 있다 오사카로 가는데 편의점에다 짐을 맡기니까 오사카에 가서 그 편의점 짐을 찾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체국 역할을 편의점이 하는데 24시간이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. 엄청 좋네요. 네. 정말 별의별 배달 서비스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런 것까지 배달이 돼? 하는 것들을 모아봤습니다. 자, 이번엔 여성분들께서 주목하셔야 할 품목입니다. 바로 마스크팩 정기배송 서비스. 네, 마스크팩 정기배송 또한 한 화장품 브랜드에서 서비스 중이라고 하는데요. 피부 타입에 맞는 종류의 배달 받을 기간 동안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사실 피부 관리에 마스크팩만큼 빠르고 간편한 게 없거든요. 저도 한번 신청해봐야겠네. 자, 이번에는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나 맞벌이 부부가 주목해야 할 배달 서비스 같은데요. 바로 식재료 배달 서비스. 이 제목만 들으면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누구나 쉽게 식재료가 다 다듬어진 상태로 식재료를 배달해주는 거죠. 이 함께 동봉된 레시피를 참고해서 매주 색다른 요리를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번에는 SNS 감성 듬뿍 담은 배달 서비스입니다. 배달에 무슨 감성이야 하시겠지만 깜짝 놀라실 겁니다. 감성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. 바로 이것. 꽃인데요. 늘 설레는 꽃 선물처럼 꽃도 내 집 앞에 배달이 됩니다. 아니 원래 꽃은 배달에 좋지 않습니까? 화환도 있잖아요. 그게 아니고요.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. 그냥 배달이 아니고요. 2주에 한 번 맞춤형 꽃다발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거든요. 또 이게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예쁜 꽃을 내 집 앞으로 정기 배송을 하는 거예요.